자, 이번 단원은 이제 7단원 삼각함수 정의 연습문제 좀 풀어볼게요. 마찬가지 이번에는 좀 문제수가 좀 7개밖에 없으니까 좀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번부터 좀 같이 해봅시다. 자, 1번 반진 길이가 2고요. 그리고 루트 2인 2원 5와 5-가 두 점 A와 B에서 만나고요. 각 AOB와 각 A5-B의 크기가 60도와 90도일 때 두 원의 공통 부분의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자, 하나는 반지름 길이가 2고요. 하나는 반지름 길이 루트인 1이다. 자,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2인 1하고요.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인 1을 하나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좀 크게, 하나는 좀 작게 그려보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결국에 만나는 두 점이 상승되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두 원의 중심을 5와 5-라고 했을 때 맞죠? 그랬을 때 여기 두 개가 만나서 생성되는 요 각도가 60도가 되겠고 그리고 얘랑 얘가 만나 생성되는 각도는 직각이라고 나왔다. 90도라고. 그랬을 때 생성되는 두 원의 공통 부분의 넓이 여기죠. 여기 부분에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자, 이러한 모양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랬을 때 보면 요쪽은 보면 요거는 원 5쪽에 관련된 거고 실제로 요쪽은 원 5-랑 관계된 거다. 그랬을 때 얘를 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아요. A와 B의 두 점을 이으면 결국엔 이러한 모양, 반달 모양이 두 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각각의 반달 모양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서 답을 구하겠다. 자, 그러면 이쪽 반달 모양부터 구해볼까요? 이쪽 반달 모양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 부채꼴에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뺄 거다. 간단하죠? 마찬가지 이쪽의 부채꼴도 우리 부채꼴에서 삼각형을 뺄 거다. 됐죠? 우리 부채꼴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네요.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반지름 길이가 2고요. 얘 반지름 루트이니까 자, 우리 부채꼴의 넓이부터 갈까요? 이쪽의 면적을 S1, 이쪽을 S2라고 할게요. S1의 부채꼴의 면적 2분의 R제곱 세타죠. R제곱의 세타 60도를 우리가 호득보로 고치면 3분의 파이니까 세타 3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2 곱하기 2의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 되겠다. 자, S2는 1분의 1 R제곱 루트 2의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루트 2의 제곱에 R제곱 세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9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되겠다. 왜? 직각 삼각형이 되니까 두 변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개를 모으면 더하면 이게 만족하는 답이 될 거다. 뭐 충분히 계산 안 해도 뭐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만족하는 두 개의 넓이에 합이 되겠다. 됐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2번 가보자. 자, 2번 문제는 지금 나와 있는 아마 이제 프린트랑 지금 얘가 좀 문제 다를 건데 선생님 요거는 좀 다시 썼을게요. 아마 지금 프린트에 1 더하기 사인의 3분의 2파이 3분의 파이 그리고 곱하기 그리고 1 마이너스 코사인 6분의 파이 그리고 1 더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일 거다. 뭐야? 삼각함수의 특수각을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죠. 연습문제 2번. 자, 계산할까? 그럼 얘가 1 더하기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얘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네. 그리고 얘가 1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래서 얘가 1 빼기 4분의 3 곱하기 2가 되겠네. 따라서 4분의 1 곱하기 2. 그래서 얼마? 2분의 1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지금 만족하는 답은 2분의 1이라고 구할 수 있다. 알았죠? 요거는 문제가 좀 다를 거예요. 자, 넘어가서 3번. 자, 중심이 5구요. 반지름 길이가 아닌 구면에 거울이 있구요. 다음 그림과 같이 OX축에 평행하게 입사된 빛이 거울에 반사된 후 축과 만나는 점을 A라 그러자 반사되고 축과 만나는 점 A 그랬을 때 우리 입사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선분 OA의 길이를 R 선분 OA 길이를 R과 세타를 써서 나타내라.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같다. 즉 세타면 세타가 된다. 결국 우리 어떤 길이를 이 길이를 이 원의 반지름 길이 R과 이 각도를 통해서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런 이제 각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핵심은 요게 지금 X축과 지금 평행하게 들어와요.
우리 어떤 평행하다라고 글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각도에 대해서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즉 각도에 대해서 억각도는 동의각을 통해서 각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왔으며 얘와 얘가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각과 이가 억각으로 서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고. 됐어. 자, 그럼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 얘가 무슨 삼각형? 그래,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상황이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A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O인데 여기가 R일 때 이 길이를 R과 세타로 표현하라는 거지. 그러면 뭐야? 우리가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는 2분의 R이 되는 거고, 그러면 OA 길이 분의 OA 길이 분의 2분의 R을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코사인 세타다. 즉 뭐라고? OA 길이 분의 2분의 R은 코사인 세타다 라고 둘 수가 있겠다. 됐어요? 자, 그래서 OA 길이는 코사인 세타를 나눠줘서 이 코사인 세타 분의 R이다 라 그래서 OA 길이를 R과 세타를 써서 나타낼 수가 있었다. 됐죠? 다음 넘어갔어. 4번으로 갑시다. 자, 그림같이 반지름 길이가 100m인 원형의 호수 안에 동심원을 이루는 섬이 있어. 동심원이라는 것은 두 개의 중심이 같다는 얘기야. 호수가의 한 지점 A에서 그림과 같이 두 지점 B와 C를 관찰했더니 B부터 C의 호수가의 길이, 요 둘레죠, 얘가 100m일 때 섬의 뭘 구하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문제다. 자, 원래는 뭐다? 요 반지름 길이가 얼마이다? 100이라고 나와 있어.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100이 되는 거, 여기 섬의 반지름을 구하래. 근데 나와 있는 것은 여기가 100이다.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일단은 항상 요 호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라는 것은 요 큰 원에 대해서 중심과 항상 연결시켜주는 게 기본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렇게 중심하고 연결을 시켜주자. 됐어. 자, 그러면 여기 각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 자, 요 반지름의 길이 얼마야? 100이잖아. 그럼 이 각을 세타라 그랬을 때 호의 길이 L을 안 세타니까 100 곱하기 세타가 10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100 곱하기 당연히 세타가 100이려면 세타는 뭐다? 1이죠. 우리가 이때는 라디안이라는, 실제 1 라디안이라는 게 이 각도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봐봐. 나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이 원의 반지름인데 얘가 지금 요 AC와 AB라는 선분에 접하고 있다고. 원에 대해서 접선이 발생됐어. 그럼 이 중심과 이 접점에 대해서 긋게 되면 여기가 수직이라는 성질이 있지.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요 O와 여기서 A를 딱 이어주면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서 나는 이 반지름 길이가 너무나 궁금하고 이 길이가 지금 얼마인 상태야? 100인 상태지. 어? 100과 R이다. 뭔가 각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세타라는 게 얼마라고 찾았다? 1라디안으로 찾았다. 그럼 우리 중심각과 원주각의 관계 기억해요. 얘가 중심각이면 요 각은 원주각으로서 이 각의 절반이 된다. 그러면 얘가 1이니까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얘가 2분의 1이라고. 그런데 여기 2분의 1인데 다시 한번 더 요 각도를 뭐가 되는가, 여기가 절반 절반 나눠지는 거 이해돼? 여기서 원에 대한 접선으로 생성되면은 실제로 지금 그려져 있는 요 두 삼각형의 합동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각을 절반 절반 나눈다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1, 여기가 2분의 1, 절반 4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이 각도는 4분의 1 라디안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오케이, 100분의 R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사인, 여기 사인이죠. 사인 4분의 1 라디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R을 곧바로 이렇게 가두면 될 것 같아. B변의 사인값, 뭐라고? B변의 사인값,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이게 좀 잘 돼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됐죠? 우리가 이 각도를 예를 들어 세타라 그러면, 자, 간다. C분의 A를 코사인 세타인데, C분의 A가 코사인 세타인데, 그러면 곧바로 A라는 것은 B변에 대한 코사인 값이다. 이런 것들이 좀 바로 되면 좋을 것 같아. 또, C분의 B가 뭐가 되는데, 탄젠트, 사인 세타가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B변이 주었을 때 B 길이는 그대로 C 사인 세타다. 이런 식으로 빗변의 길이가 나왔을 때 해당하는 밑변과 높이 같은 경우는 코사인과 사인값을 좀 바로바로 써주며 시간상 절약을 할 수가 있다. 됐지? 하나만 더. 자, A분의 B가 뭐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가 되기 때문에 B는 A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으로 가볼게. 다음 중 세타가 제 3, 4분면 각인 것을 구하자. 자, 1번 사인 세타가 음수, 코사인 세타가 양수. 자, 우리는 얼싸안코죠. 우리가 4분면에 대해서 양수인 것만 따지면 1, 4분면 전부 다. 여기는 사인만, 여기는 탄젠트, 여기는 코사인이다. 야, 그럼 여기가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면 뭐야? 4서면이네. 사인이 양수고 탄젠트도 양수야? 1서면이고. 사인이 음수고 탄젠트도 음수야? 그러면은 코사인, 여기 4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이 음수야? 탄젠트가 양수야? 코사인이 음수, 탄젠트가 양수 몇 서면? 얘가 3서면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코사인이 양수야? 탄젠트가 음수야? 몇 서면? 4서면. 맞죠? 그래서 얘만 3, 4분면이라 그래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지. 됐죠? 자, 6번. 자, 세타 범위가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일 때 다음의 값을 구해주자. 여기서 핵심은 얘죠. 자, 제곱의 루트, 3제곱의 루트, 4제곱의 4제곱이 되겠다. 그랬을 때 우리 얘는 뭐냐? 얘는 제곱의 루트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불러. 이게 중요하지. 근데 3제곱근의 3제곱은 그냥 코사인 세타야. 홀수 제곱근은 상관이 없다. 4제곱의 4제곱근은 절대값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절대값의 안쪽을 벗겨야 돼. 자,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는 몇 서면? 4서면. 자, 사인의 보는 마이너스. 그럼 뭐가 붙여넣어? 이제 마이너스가 붙여넣어야겠지. 코사인은 그대로. 탄젠트는 뭐야? 마이너스 붙여놔야죠. 4서면이니까. 그랬더니 사인이 날아가고 탄젠트가 날아가서 우리는 코사인이 두 개니까 2 코사인 세타인데. 절대값에서 코사인 4서면에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온다? 그렇지. 그대로 나오겠다. 됐죠? 그래서 답은 2 코사인 세타가 답이 되겠다. 됐죠? 자, 마지막 문제. 자, 연습 문제 7번. 삼각형 ABC에서 BAC의 각이 알파고요. AD 길이가 5고요. 여기 길이가 5가 되겠고 CD 길이가 12가 될 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 자, 그럼 우리는 여기가 5고 여기가 12면 여기가 얼만데? 그렇지, 13이야. 그래서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우리는 이 각을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구한다면 우리는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사인부터 갈게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됐는데, 야,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야?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13분의 10이라고. 얘는 빗변분의 밑변, 여기가 밑변분의 높이가 되겠다. 자, 그러면 각별 안 갈까? 얘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2, 4분면의 사인은 뭐야? 그대로 사인 알파가 되겠지. 자, 코사인도 파이 빼기 알파 그대로인데 몇 4분면? 2, 4분면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탄젠트도 그대로 탄젠트 알파인데 그렇지, 2, 4분면 분은 마이너스다. 그래서 사인 알파가 13분의 12,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13분의 15,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었고요. 7단원은 문제수가 좀 적으니까 아마 금방 잘 풀 수가 있을 겁니다.